오늘은 신퀴즈 온더 맛돌 세 번째 우리 어르신 윤주헌 어르신 댁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예. 어르신 한번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넌길에 모신다고 해주셨고 또 너무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오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대답할 뭐 저기도 없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그 노인 맞춤돌봄 우리 생활지원사 손영애 선생님도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손영애 선생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르신한테도. 갑자기 또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요. 작년에 조금 많이 아프셨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늘 걱정해 줘서 더군다나 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직업은 뭐 누구든지 다 몇 가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겠죠. 먹고 사느라고. 근데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교실 부모를 했어요. 유교사변 때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고 밑에 동생들이 자그마한 동생들이 셋이나 있고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뭐 사느라고 참 너무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도 별장사를 다 해보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젊었을 때 한 장가 저 장사는 사업은 이제 중기사업 우리나라 중기사업 포크레인 뭐 이런 정도 임대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어저께 지내오다가 이제 나이 먹고 그것도 다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부도를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집어치우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어르신 꿈이 뭐 중장비 일을 하셨지만 꿈이 검사? 였다 그렇게 들었는데 초창기에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냐면은 내가 그 어려서 이제 뭐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감명 있게 봤어요. 그거 검사가 아주 엄청 그 내 우상화 돼가지고 나도 자라서 저런 검사가 돼야지 하는 희망적인 거지 그런 걸 생각했는데 꿈을 못 이뤘잖아요. 이제 왜냐면 생활을 윤택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넉넉하게 못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도 뭐 이제 아이 뭐 늙어서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젊었다면 혹시나 이제 그렇게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희망적인 얘기지요. 이제 내가 용두동 살 때인데 우리 장모님이 그 처가가 저 안산이에요. 안산 바닷가인데 우리 장모님이 새우젓을 머리에다 입고 다니면서 파셨어. 근데 우리 큰어머니 집에 나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 큰어머니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가 친구같이 생긴 연세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당신 조카 우리 딸하고 좀 이렇게 맺어봅시다 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맺고는데 이제 왜냐면 또 내가 뭐야 저 조실부만 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동생들 때문에도 일찍을 결혼해야 된다 해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몇 살쯤에 하셨는데? 결혼을 내가 24살. 우리 집사람이 25 연상의 여인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 연상이 이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해군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미아리를 했어요. 그냥 보고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쓰라보기 왜 좀 특이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왜냐면 여기 나와서 휴가를 나와서 댕기다 보면은 그 쓰라보기 때문에 애들이 줄줄줄 따라댕기고 막 20, 30명 따라댕기고 전방에 가면은 그랬던 시절인데 우리 집사람도 아마 그거에 유혹이 돼서 그런지 아유 죽어도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바람에 계기가 됐어요. 여보,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참 뭐 죄스러운 말이 많아. 근데 다 얘기를 못하고 당신 일찍 그 나쁜 병이 걸려서 내가 틀림없이 고쳐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 미안해. 잘 살아 거기서도.
내가 아들이 둘, 딸이 하나인데, 큰 딸이고, 그 다음에 쌍둥이인데, 네. 쌍둥이 둘이 태어났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가 물어보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집사람을 데려가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집안에 혹시 쌍둥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처가집 집안도 없다. 네네네.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쌍둥이였어요. 우리 사촌 누님이. 아,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승계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내가 의사한테 있습니다. 이제 했어. 그래. 쌍둥이 학교를 다시 댕기지 않았어요. 네. 학교는 초등학교는 다시 댕겼고 중학교도 좀 헤어졌어요. 네. 하나는 뭐 이제 양정 나오고 하나는 뭐 동도고등학교나 금호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졸업을 해가지고 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내가 조금 술을 줄이는 편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음식점에서 소주를 한잔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는 얘기 한 것뿐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아드님은 쌍둥이인데 네. 따님도 있으시잖아요. 네, 딸은 네. 이제 제일 큰 딸이죠, 우리 딸. 따님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추억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에 대한 큰 추억은 저기인데, 왜냐면 그 아무래도 큰 딸이니까 네. 먼저 나와가지고 기쁨은 가졌던 거고 또 그 나름대로다가 다른 딸대로다 또 그 아버지의 그 저기하고 이제 우정 관계인지 뭐 이제 부녀 간에 네네.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이제 즐거웠죠 뭐 그때는 그래도 네. 우리 이제 자제분이 지금 해외에 좀 계시잖아요. 네, 딸이. 예, 자제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미국을 가버렸어. 네. 근데 이민식으로 다니죠. 처음에는 이민이 아니죠. 그냥 불법 체류자로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예. 그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동안에 사업이라고 크게 사업을 했어요. 그 뭐야, 캔디 종류 같은 거. 캔디? 예, 네. 캔디 종류에 주로. 예. 근데 딴 것도 많이 잡아 봤던 것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캔디예요. 그 멕시코 직원들이 한 열몇 명씩 데리고 그러고서 공장도 운영을 하고 크게 했었는데 네. 내가 어떻게 한번 거기를 가느라고 갔더니 대한항공에 납품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 기내식 식료품 예. 기내식 같은 거 이런 거 납품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면 좋은데 그게 너희가 힘든지 그게 될 것 같으냐.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한번 그러니까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 LA 지사의 과장인가 누가 나와서 술 대접을 하는데 나를 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가서 같이 술 좌석을 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돈이라든지 자기가 사업하는 돈이라든지 뭐 많지는 않지만 얼마 되는 내 돈도 갖다가 탕진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자식이라고 그래야 참 뭐 즐거움만이 아니고 그렇죠. 괴로움도 좀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떤 때 괴롭습니다. 그것도. 우리 해외에 있는 딸, 혜정이, 또, 야, 이 하나, 또, 네 아들, 전부 다 건강하고, 그리고 특히, 딸, 혜정이, 너는, 과거에 이거 실패한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걸 새롭게 자꾸 생각하려고 저기 하면은, 마음만 괴롭고, 서로 또 의사가 털어지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다 다시 살자. 그리고, 전화 자주 연락해. 나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85가 넘어서 이제 중반이 넘었다. 그러니까, 자주 연락해주면 나도 좀 즐겁겠다. 고맙다. 잘 살아보자, 우리. 우리 어르신이 생각하는 나이 듬. 나이가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자꾸 살다 보니까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네. 제가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었는데. 네네네. 네.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어디 크게 얘기 하지는 않지만. 저도 갑작시리 우리 손녀들도 알지만은. 네네네. 네. 뭐야,
병원에 갔어요. 앰뷸런스에 그러니까 예. 저 내가 119 신고를 해가지고 타고서 갔는데 심근경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한 20일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근무하게 갔어요. 좋아요. 아.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수영장에 댕기고 하니까 아주 고맙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토목공사에 쓰는 증량이 큰 기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굴삭기, 뭐 굴착기 등의 기계를 통합적으로 이루는 말이 뭘까요?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중장비예요. 맞다면. 네, 정답입니다. 중장비.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정답 맞춰주셨으니까 우리 손영애 생활 지원사님이 선물 아유.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또, 네. 제가 뭐,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네. 오늘 신퀴즈 온더 맛도 세 번째, 네. 우리 금촌동에 사시는 윤주원 어르신 만나서, 네. 오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삶에 대해서 들어서, 저도 좀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어르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도 될까요, 어르신? 네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신퀴즈 온도 맛도 이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